이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하마 대공원이 들썩들썩했어요. 새로운 놀이 때문이었어요. 바로 사람 카드 모으기. 펭귄들은 100장이나 되는 카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았어요. 기린 조지는 카드를 3장밖에 못 모았어요. 그나마 2장은 같은 카드였어요. 그래도 조지는 싱글벙글 기분이 좋았어요. 조지는 카드들을 집 울타리에 잘 걸어 놓았어요. 그런데 카드를 어떤 순서로 넣는 게 가장 좋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카드 자리를 요리조리 바꾸어 보았지요. 여우 원숭이는 카드를 딱 한 장 갖고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카드였어요. 사람 카드로 몰았지 여우 원숭이가 물었어요. 하지만 조지도 딱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조지와 여우 원숭이는 카드로 답을 쌓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카드가 모자랐어요. 카드 4장으로 카드 놀이도 할 수 없었어요. 카드를 앨범에 넣어보기도 했지만 빈칸이 너무 많았어요. 카드를 좀 더 찾아보자. 조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우 원숭이는 생각이 달랐어요. 내 카드는 따로 있을 때 더 멋져 보여. 아주 특별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난 카드를 좀 더 모아야겠어. 조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카드를 찾아 나섰어요. 조지가 카드를 한 장 찾았어요. 카드가 조금 지저분했지만 닦아내니 괜찮았어요. 조지는 코끼리와 마주쳤어요. 토니, 여기서 뭐해? 사람 카드를 찾고 있어. 카드 100장을 다 모으고 싶어서. 코끼리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그럼 우리 둘이 카드를 합치면 어떨까? 코끼리는 조지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학과 원숭이도요. 그리고 생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람 카드를 모두 합치니 서로 다른 카드가 9장이나 되었어요. 물론 같은 카드도 여러 장이었지요. 카드가 많으니까 온갖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카드를 조심조심 쌓아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신나게 떠들면서 재밌는 카드 놀이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앨범을 꽉 채울 수는 없었어요. 카드가 딱 한 장 모자라네 조지가 말했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카드가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여우 원숭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우 원숭이의 카드를 더하자 드디어 카드 100장이 모두 모였어요. 와, 다른 카드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내 카드가 훨씬 멋져 보여. 여우 원숭이가 소리쳤어요. 펭귄들한테 가서 자랑하자. 조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펭귄들은 더 이상 사람 카드를 모으지 않았어요. 이제 하늘하마 대공원은 또다시 구슬 놀이로 들썩들썩 할 거예요. 대유행 놀이 따라하기 끝. 안녕.